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어제 우리 10월 첫 거래일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굉장히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을 계속 바라보고 계실수록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인데 SDI 같은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달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사실 우리가 진짜 좋은 종목, 저렴한 종목은 더 싸게 사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하락을 솔직히 기다려요. 하락을 왜 기다리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SDI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지금 48조 정도가 돼요. 48조 6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49조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현재 주가 70만원에서 49조인 상황에서 따블이 되면은 98조가 됩니다. 100조 가까이가 되는데, 100조 가까이 가야 주가는 14만원 정도가 돼요. 그죠? 굉장히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목표가라는 거를 정하기는 정하지만 100조의 밸류를 받을 만큼의 수준이 지금 현재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물론 2차전지 쪽, 이쪽도 배터리 셀 앞으로 증설할 거, 벌어들일 거 대비해서는 100조 이상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이게 주가가 보통은 6개월 정도는 선반영을 하고, 6개월 전부터 반응을 하고, 최대 길게는 2년 것까지 미리 좀 땡겨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SDI가 앞으로 것을 땡겨서 반응을 한다라고 해도 일단은 목표가를 막 터무니없이 당장에 올 것처럼 막 100만원 중후반대를 목표로 잡기보다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가인 100만원 정도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만원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이제 정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빠질수록 우리는 100만원이라는 문턱에 기준했을 때 더 수익폭이 반대로 커지는 상황인 거죠. 많이 내릴수록 올라올 게 더 많아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 패닉장이 온다, 막 멘탈 나갈 정도로 시장이 막 탈탈 털리고 막 코스피 3000 깨지고 코스닥 막 900 가까이 가고 난리가 난다, 그랬을 때는 패닉 리스트에 1순위는 삼성 SDI는 반드시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위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소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들 수가 있지만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을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신규 수주라든지 미국의 공사 공장이 증설되는 이런 것들 점점 가시화되어 가고 있고, 단순하게 배터리가 좋다, 전기차가 뭐 수요가 는다 이런 수준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영역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작년까지는 그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2차전지 섹터 중에서 소재 쪽도 그렇고 셀도 그렇고 이제는 현실화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재무상에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저는 2021년부터가 본격 성장이에요. 본격 성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본격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프리미엄을 반영을 한다라고 해도 100만원은 뭐 기업에 악재가 생기는 문제가 아닌 이상은 100만원은 거뜬하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많이 빠졌으면 좋겠거든요.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아니, 시장 빠질 땐 어차피 다 빠지니까 빠지는 김에 같이 좀 빠져버리면 되는데, 아이, 좀 은근히 안 빠져요. 은근히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뭐 좋지만 아쉽기도 한 약간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배터리 셀 기업 중에서는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큰 캐파의 규모를 확보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이걸 이제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앞두고는 있지만 LG 화학이 이제 다 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LG 화학과의 시가총액 차이에 대한 축소가 어느 정도 또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LG 화학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할인율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주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LG의 배터리를 투자하려면 LG 화학을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LG 화학의 주식을 사야 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있으면 상장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제 직접적인 투자가 좀 있으면 가능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할인율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포지션이 전체적으로 레벨이 좀 다운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고,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2차전지 그 셀, 배터리 셀 기업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저는 얘네들을 가지고 밸류를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밸류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LG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땐 밸류로 좀 놓고 따져서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락이 좀 일시적으로 나온다라고 해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과정이 아니라 비중을 오히려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번 지금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시켜야 되는 관점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게끔 조금 더 저렴해지는 가격대에 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명백히 이거는 저가 매수 찬스가 맞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에는 뭐 악재가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쫄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부분별 실적 추이 전망들을 좀 놓고 봐도 이번에 전지사업부 쪽으로 놓고 봐도 1분기 때, 2분기 때, 3분기 추정치, 4분기 추정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실적이 골고루 올라옵니다. 3분기 때 예상치보다 좀 못 미칠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반도체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또 중국의 전력 공급이라 부족 현상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로 인해서 차량이 지금 실제로 생산이 좀 오래 걸려요. 지금 제가 실제로 자동차 딜러 하고 계신 분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현대기아차만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국산차 기준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진짜 차량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정말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아무래도 전기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딜레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셀에 대해서 수요가 조금 위축될 수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잖아요. 장기적으로 이 루트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주가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이거는 명백한 저가 매수 찬스가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 추정치도 너무나 좋고 지금 ESS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흑자로 또 바뀌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좀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지 쪽 보시면은 1분기 때 25억 원 적자, ESS 17억 원 적자였던 게 2분기 때 본격적으로 흑전한 뒤에 좀 유지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는 진짜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DI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최상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락할 때는 더 빠져라 더 빠져라 단기간으로만 더 빠져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대형주로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향후에 안겨다 줄 종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벤트가 이제 연휴 영상에만 딱 올려드리고 이벤트 마감할 겁니다. 이번 주말 연휴 동안에만 연락 주시는 분들께 이벤트 적용시켜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을 진행을 하고 초보자분들, 진짜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몰라서 초보예요. 물론 그게 맞지만 리딩 자체를 이해하고 인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스윙 패턴입니다 라고 했더니 스윙이 추가 매수를 하라는 신호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풀이를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기존의 회원님들과 똑같은 내용인데 풀어만 드릴 거예요. 조금 더 내용을,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래서 진짜 주린이 분들 주식은 하고 싶은데 어렵고 자꾸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막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팔거나 약간 이런 거, 그렇죠? 투매를 하거나 막 괜히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드리면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진짜 입에 앞으로 10월달까지 길어봐야 10월달까지예요. 길어봐야 그 뒤에는 대형주로부터 중심적으로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아, 나 그때 주식 왜 때려쳤지? 이런 후회를 하실 겁니다. 아, 10월달 조금만 버텨볼걸. 이 생각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앞으로 11, 12, 1, 2는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도망가야 될 시장이 아니에요. 조금만 저랑 같이 준비를 하시면 반드시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깝잖아요. 이왕이면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돈도 못 벌고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지금 10월달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요것만 좀 잘 넘기면 여러분들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한 마지막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010-2291-2353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고 60일에 추가 60일을 더 드려서 120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44만원, 77만원 당분간 이벤트는 잠정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또 좋은 어서 성과를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